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우빈의 리듬 파워. 2021년 봄 가요계, 벚꽃 엔딩 등 연금송으로 무장한 장범준이 9년 만에 시즌송의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올 봄의 주인공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1위를 했던 노래가 차트에 재진입하거나 비교적 최신곡이 입소문을 타고 소소하게 흥하다 역주행에 성공한 경우는 있었지만 4년 전 발매된 노래가 역주행으로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롤리는 역주행과 동시에 전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 멜론 월간 차트 왕좌까지 차지했죠. 롤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2021년, 이런 명곡이 왜 2017년 그땐 뜨지 못했을까요? 롤리는 2017년 3월 7일 발매됐습니다. 일기로 분류되는 원년 멤버들이 떠나고 지금의 멤버인 민영, 유정, 은지, 윤아와 지금은 탈퇴한 하윤까지 브레이브걸스 2기의 첫 앨범이었습니다. 이 곡은 트로피컬 하우스를 접목시킨 경쾌한 업템포의 EDM 곡으로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가 특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롤리는 싱그럽고 상큼합니다. 단, 듣기만 해야 싱그럽고 상큼했죠. 당시 브레이브걸스는 지금처럼 귀엽고 털털하지 않았습니다. 아찔함과 섹시함을 내세웠고 의상과 퍼포먼스 모두 야했죠. 롤린의 뮤직비디오 1차 티저는 노출 수위와 선정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 불가 19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마찬가지였죠. 롤린이 그때 뜨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획력의 실패. 그때 롤린은 한마디로 심각한 부조화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아이돌 흥행의 기본은 노래와 콘셉트, 스타일링이 찰떡같이 어우러짐인데 브레이브걸스에겐 이 기본이 없었습니다. 롤린은 청량하고 시원한 멜로디라 아이돌미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노래였지만 브레이브 엔터의 선택은 노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뱀파이어와 섹시 콘셉트였습니다. 듣기엔 좋지만 보기엔 난감한 롤린이니 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중의 눈과 귀는 발전하고 있는데 콘셉트는 역행했으니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롤린은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시기에 터졌는데요. 3월 24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댓글 모음 영상에는 국군방송 2분 열차에서 롤린을 부르는 브레이브걸스와 열광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열광하는 군인들과 그들의 리액션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브레이브걸스의 찐 웃음에 대중이 넘어갔습니다. 브레이브 엔터의 초반 기획력 은 아쉬웠지만 다행히 피드백은 빨랐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탓인지 팬들의 요청을 빠르게 수용했죠. 노래와 어울리지 않아 지적을 받았던 뒤태강조 앨범 커버는 청량한 사진으로 변경됐고 역주행의 성공에 음악방송에 나갔을 때도 의자 위에 올라가 골반을 흔들던 춤도 일부 수정됐습니다. 멤버들의 의상도 스포티하게 바뀌었죠. 머리에 손을 대고쳐 혈압춤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안무도 가오리춤이라는 이름으로 귀여워졌습니다. 노림수를 버리고 노선을 제대로 잡으니 인기도 인지도도 쭉쭉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맞는 옷을 입은 듯 브레이브걸스는 무대에서 날아다녔고 롤린도 차트 고공 행진을 이어갔죠. 브레이브걸스의 밝은 에너지와 롤린의 싱그러움이 시너지를 이룬 셈이죠. 롤린은 떴고 브레이브걸스는 확실한 대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롤린으로 활동을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죠. 이슈를 잘 끌고 갈 것, 노래와 콘셉트의 일치를 이룰 것. 이 숙제를 잘 풀어낸다면 벚꽃연금 장범준의 벚꽃엔딩이나 장마연금으로 불리는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처럼 여름을 알리는 시즌송으로 매해 차트를 차질 것 같습니다. 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